OTT 업계 사업자 1위인 넷플릭스가 미국 내 서비스 구독료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월 구독료를 올린 뒤 올 7월에는 광고 요금제를 제외한 가장 싼 기본 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도 요금을 조만간 올릴 계획인데요. 이처럼 서비스 출시 초반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았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용자 수가 정체되자 수익성 확보를 위해 OTT 업체들이 줄줄이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들은 경쟁력 악화와 이용사주 이탈 등의 문제로 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